디스오더는 사용자의 인풋, 유저 인풋이죠. 이걸 처리하는 메커니즘들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7이죠. 첫 번째 시티즈 파이. 이것이 프롬프트에서 variable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스트링을 주었다가 다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플러스 이퀄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while true, while true, while 문장입니다. while 문장은 루프의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EMC 과정에서 수도 없이 봤던 그 while 문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input 펑션이고, 그 다음에 prompt 스트링이에요. input은 built-in 펑션입니다. built-in 펑션이고, 그리고 argument는 string이에요. string argument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시그널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풋돼 있고, 프롬프트에서 any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리턴되는 값은 스트링, 스트링을 리턴해요. 인풋은. 그래서 시티에 담고, 시티가 퀵이면 브레이크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confirmed user. 그래서 처음에 unconfirmed users에서 하나, 둘, 세명 있고, confirmed user 리스트입니다. 둘다 리스트이고, 다음에 while 문장이고, unconfirmed users 이게 true이면은, 이게 true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true. 이게 true라고 하는 것은 not empty란 말이에요. not empty.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false입니다. 이게 false예요. 얘가 false. 이면은 이렇게 하고 pop입니다. pop은 unconfirmed user 리스트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지금 얘는 데이터 타입,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메소드로서 팝이 있는 거예요. 메소드 이런 형식입니다. 그죠? 리스트 메소드,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딸려 있는 메소드가 팝입니다. 그래서 리턴되는 거 스트링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요것을 팝이 항상 str만 리턴한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이건 조금 애매한데 다시 한번 나중에 살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append는 많이 봤던 거죠. append 역시 뒤에 none이에요. 얘 return 타입이 none. 그러니까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confirmed user잖아요. confirmed user가 있고, 거기다 append에서 current user를 담는 거잖아요. current user는 여기서 pop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서 꺼내서 얘를 여기다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return이 none이에요. 그죠? 얘는 pop은 return이 string입니다. 그죠? 그럼 none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는 return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return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가 되느냐? 얘가 mutable이란 말이죠. 뮤터블입니다. 리턴. 중요한 거예요. returns none. 이거 직접 얘 여기에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 여기 얘는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넣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print a 이렇게 하면은 이 a가 출력하는 값은 자동적으로 none이 출력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이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 리턴되는 게 있어요. 리턴되는 게 있으니까 current user에 담잖아요. 그렇죠? current user는 지금 현재 데이터 타입이 string입니다. str. 그렇죠? 이두 가지 차이점이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는 파이썬 자체가 언어가 mutable 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mutable과 immutable. 요거 한번 좀 정리를 할까요? 그래서 mutable. 그러니까 뮤테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뮤테이트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럴까요? 데이터 타입스 or 베리어블. 그 베리어블의 밸류를 바꾸는 겁니다. values of data types or variable. 이게 뮤터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도 뮤터블이고, 딕셔너리도 딕셔너리도 뮤터블이에요. 얘들 다. 그러니까 얘들이 다 뮤터블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데이터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이 값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뮤터블한 것들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뮤터블한 경우는 데이터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통상 이렇게 합니다. 펑셔널. 지금 펑셔널은 이렇게 한 펑셔널 랭귀지. 인뮤터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을 언제 한번 시간이 될때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뮤터블은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버리게 되면은 바꾸게 되면은 조금 unsafe한 코드가 나와요. unsafe 코드, unsafe 코드. 왜 unsafe 하냐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confirmed user를 지금 다른 어떤 펑션이 불러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애가 불러갈 때는 얘가 텅 비었다고 생각하고 불러갔는데, 다른 펑션이 여기 있는 값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빌려가서 쓰고 있는 처음에 그 펑션은 되게 황당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죠. 자기는 이게 텅 비었을 거로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다른 펑션이 얘에다 값을 하나 추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컴플릭. 어떤 두 펑션들 간에 컴플릭이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코드 전체가 unsafe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easy to use. 사용하기는 편하단 말이죠. easy to use. 하지만은 but unsafe한 방식입니다. 반대로 immutable 하게 되면 상당히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있는 얘를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얘는 confirmed user는 이대로예요. 여기다 데이터를 하나 새로 추가를 한단 말이에요. 앨리스를 추가를 했다. 그러면은 앨리스가 추가된 새로운 variable이 만들어지겠지. 이전에 있던 variable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브라이언도 추가를 했다. 그럼 브라이언이 추가된 또 다른 variable이 만들어져요. 또 다른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얘는 변함없이 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immutable 방식입니다. immutable 방식은 functional 방식이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소 슬로우하죠. rather slow. rather slow. 왜 슬로우하냐니까, and rather more memory. 메모리를 좀더 소비하게 되겠죠. 왜냐니까, variable 리스트의 값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앨리스가 추가되면은 앨리스가 추가되는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거기다 브라이언이 추가되면 또 브라이언이 추가된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지만은 but safe 코드는 굉장히 safe 안전한, 그러니까 버그가 적죠. 그래서 뮤터블 방식은 대개 OOP 방식은 다 뮤터블 방식이고, 대개 펑셔널 방식은 인뮤터블 방식입니다. 자,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지워놓고 얘도 지워버리죠. 나머지 내용은 다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카운팅도 볼까요? 카운팅 while 해서 current number plus 1하고 continue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얘를 하지 말고 다시 원래로 여기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2면은 건너뛰니까 13579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 볼까요? 얘는 even or odd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2로 나눠지면은 요걸 출력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라는 거. 이건 뭐 간단한 얘기죠. 그리틀 넣어볼까요? 프롬프트 넣고 헬로 네임. 요것도 뭐 간단한 내용이죠. 마운틴 폴. 마운틴 폴은 뭔가 좀 길어요. 먼저 리스판스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하나 두고 있어요. 그리고 딕셔너리는 뭐라고 했나? 얘 뮤터블입니다. 뮤터블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리스판스에다가 폴링 액티브는 불린으로 돼 있어요. 폴링 액티브니까 현재는 트루죠. 트루이고, 그래서 프롬프트 넣고 네임을 받고, 다음 인풋에서 리스판스를 받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실제로.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하니까 what is your name에서 뭐 주피터. 지금 여기서는 실행이 안 되죠. 터미널로 가겠습니다. 예, 꺼놓고 터미널 가서 지금 7장이죠. 7장에 마운틴 펄 07 마운틴
mounting Perl. 자, 요렇게 해서 What is your name? Jupiter. Jupiter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 부분입니다. input What is your name?에서 Jupiter를 제가 입력을 했죠.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은 먼저 name에 이미 들어갔어요. name에 Jupiter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which mountain would you like to climb someday? 기회가 된다면 어떤 산을 올라가 보고 싶어? 다시 왔죠? 딱 프롬프트 왔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거는 한라산. 왜냐니까 이 근처는 한라산밖에 없어요. 자,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음에 여기서 리스판스가 responses name에 들어갔습니다. 딕셔너리에 추가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store response in dictionary 했고 또다시 repeat 했습니다. Would you like to let another person respond 할 것인지 그게 이 부분이에요. yes 혹은 no 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no 하면 끝나는 겁니다. no 끝났죠. 그 poll 해서 Jupiter는 한라산을 올라가고 싶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간단한 내용이죠. 뭐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input이 그러니까 use input을 받는 방식이에요. 자, parrot 해서 parrot은 앵무새란 뜻이죠. 그래서 메시지 quit 하면은 어떻게 하고 quit 할 때 이때는 true에서 현재는 true예요. 근데 여기서 false로 바꿔줄 수가 되죠. false로 바뀌게 되면은 while 루프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while 항상 true인 경우에만 동작하는 거죠. 다음 pet을 볼까요? pet에서 이런 pet들이 있고 pet remove cat cat을 remove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while cat in pet. pet에 cat이 있는 동안 remove cat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계속 검사를 하는 거죠. 그죠? 보니까 하나 있으니까 제거하고 또 보니까 또 하나 있으니까 또 제거하고 또 하나 있으니까 제거하고 결국 남는 것은 독독 골드피쉬 래빗만 남게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에 롤러코스트입니다. 이것도 뭐 간단한 내용이죠. 이번에는 height를 int로 바꿨어. 이렇게 했어요. 그냥 height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height가 그러니까 input에서 height들 하잖아요. 이 height 여기는 지금 string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그렇죠? input이 return하는 게 뭐예요? input이 return하는 게 string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eight에 들어 있는 건 string입니다. 그것을 int built-in function이죠. built-in function int를 이용해서 integer로 바꿔줍니다. 얘는 integer를 return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height는 담겨 있는 값은 뭐란 말이에요? 얘는 int란 말이에요. int. 그렇죠? int이니까 이제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48이 int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